충북 충주시 칠금동 남한강변에 무릎과 신립장군의 혼이 담긴 탐금대 북쪽으로는 2010년 개장된 충주 세계무술공원이 있고 그 공원 안에 2019년에 개장된 라이트월드가 있어 찾아갔습니다. 이름 그대로 빛을 이용한 공원이기 때문에 야간이면 제 모습을 볼수 있을 테지만 낮이기 때문에 구조물만 볼수 있어 아쉬웠고 또 거기다가 소송 문제로 복잡하게 돼 있더라고요. 저기서 좌회전해서 가라고. 충주 세계무술공원 주차장으로 들어가서 서편에 있는 라이트 공원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관리사무소를 지나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무료로 들어갔는데 안내문, 안내 표시 등도 없고 그냥 겉모습만 보아야 했어요. 여기 세계무술공원 안에는 라이트월드와 어린이 놀이터인 라바랜드도 함께 있더라고요. 여기가 무슨 대변하는 데래? 요 오른쪽으로 이게 세계 무예 마스터 그 공연장이라는데, 거기 앉아 있어. 이름 그대로 빛을 이용한 덴드란 밤에 와서 봐야 되는데 낮이라서 분수광장인 모양인데. 집에 와서 확인해 본 신문 기사에 의하면은 유한회사 라이트월드가 충주시로부터 세계무술공원 내에 부지 14만 제곱미터를 5년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임차해서 2019년 9월에 개장했는데 그동안에 200억가량 투자했지만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오다가 임대료를 체납해서 충주시는 사유지 사용 취소를 결정해 라이트월드가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심까지 갔지만 영업 불가 판정을 받고 충주시는 원상 복구 명령으로 8월 7일까지 무술공원에 설치한 빛 구조물을 시설물을 철거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태래요. 그래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을 중단하고 있다는데 들러보니까 참 아쉽네요. 이 안에는 8개국의 유명 시설물들을 미니어처 형식으로 만들어서 전시하고 있다는데, 이제부터는 앙상해 보이는 시설물들이 뼈대만 부각이 되네요.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소식이 오기를 기다려 봅니다. 미니 시니어처인가 뭐 미니어처. 미니어처. 네, 근데 그런 느낌으로 만든 거래요.
설명판이나 길 안내가 전혀 없어서 어디가 어딘지 구분이 어렵지만 9개국 즉 영국, 네덜란드, 인도, 러시아, 영국, 미국, 이집트, 프랑스, 이탈리아에 미니어처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을 담 따라서 북쪽으로 가고 있는 중인데 매일 돌아가는 줄 알았는데 왼쪽으로 지금 돌아나가는데 여기는 놀이공원이고 에펠탑 있는 쪽으로 해서 바른 쪽으로 나가볼 수경예 전시관, 그 다음에 다보탑, 우측으로는 VR 가상현실 놀이세상. 이게 세계 무예 마스터 공연장이라네요. 이거 왼쪽으로 있는 정원은 무술 박물관. 뒤로 보이는 건 남산인 것 같은데 여기서 기다리고 있네. 아니 뭘 줘봐. 이 뒤에는 지금 바닥 분수가 있었고 월남 참전 기념탑이네. 이제 혓바닥 내민 게 라바라네. 그래서 이게 라바랜드래요. 이 세계무술공원 라이트 월드 한편에 라바랜드라는 어린이 놀이터도 있어요. 라바란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캐릭터들인데 여기 여러 종류가 나오죠. 라바랜드를 한 바퀴 돌아서 나왔어요. 이제 여기가 끝입니다. 여기 보니까 자전거 대여점도 있고 이건 탐금대 짬뽕. 이게 아주 맛있다고 해서 여기 들렸어요. 바로 입구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맨날 키는 건 또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오늘 안 키는 것 같아. 그게 키는 날이 있고 안 키는 날이 있대요.